저는 오늘 성인들의 주의산만증, ADHD in adult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잔 정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치도 구경하고 그곳의 이제 문화도 좀 알고 싶고 그랬는데요. 우리를 안내하시던 그 가이드분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많이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를 참못 참아 하시고 자꾸 서둘러서 앞으로 가시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어린애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산만증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성인 주의산만증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그 정신건강 열람과 통계 그거에서는 DSM 4번까지는 이 성인 그의 주의산만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된 DSM 5편에서는 이제 성인 주의산만증에 대한 진단하는 요건이라든가 그것이 유병률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주의산만증 그러면은 어린애가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처럼 행동 조절을 못하고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하이퍼액티브하고 아니면 충동성이 강하고 또 이제 인어텐티브 타입은 주의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게 공상하고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조용한 주의산만증이라고 불렀지요. 그 맞는 말입니다. 하이퍼액티브 타입이 있고 인어텐티브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컴바인드 타입 이렇게 가지고 세 개의 그룹으로 이제 증상을 나누는데 그 어린애들만 있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전부터 주의해서 보고 있던 폴 웬더라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그분은 과거 오랫동안 어린애들의 ADHD가 있던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한50% 내 60%에서는 그대로 증상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DSM 이제 5편에서 이제 그게 완전히 진단으로 됐습니다. 어른들이 이 주의산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그 증상을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애들은 6가지가 있어야지만 진단이 되는데 어른은 5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애들하고 달라가지고 자신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 시절에 내가 증상이 있었다. 그거 지금도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게 성인 주의산만증 진단이 내려지는 건데 너무나 이게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은 어린 시절 기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할때 주의산만증 성인 걸할 때는 대개는 18세부터 44세까지의 사람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항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들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두분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모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주의산만증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세 명에 한 명은 주의산만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한 30%에서 유전이 되니까요.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라든가 뭐 집에서 어떤 중요한 파트만 먼저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 그냥 끝내고 나면은 끝냈다 싶어가지고 손 씻고 나가는데 사실은 그 뒤에 사인도 해야 되고 그 뒤에 날짜도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서류 같은 걸할 때. 그거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벌써 inattentive type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정리정돈을 해야만
끝을 내는 것들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좋은 그 예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물건들을 어디에 다 정리한다던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순서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을 치운다던가 집안을 갖다 정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한 약속들,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길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뭐 손을 갖다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발을 갖다 이렇게 부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참 많고요. 그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좋은 예가 1년에 한 번 이 미국에서는 자기가 어떤 것에는 돈을 얼마 받고 얼마를 썼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나 이제 자기 스테이트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정리정돈을 미리 잘 해놨으면 괜찮지만 그게 잘 안 됐으면 더 힘든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그 힘든 일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을 미루는 거 그리고 금방 못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숙제 오랜 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루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급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른이 돼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restless해지고 항상 뭔가 해야 되겠다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둥지둥 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런 분들은요. 그 사람의 대화에 이렇게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 하다 보면은 이게 대화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 그것도 이제 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 체크북을 써가지고 어디다 돈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지루한 거 할 때는 조그만 실수들을 잘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사인을 잊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날짜를 엉뚱한 걸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의도치 않았는데 일부러 하려는 것도 아닌데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힘든 일이나 지루한 일,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직장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은 회의하는 도중에 뭐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타이저에서 저희는 한 20여 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있질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음식 같은 걸 갖다 놓으면 그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어린애들도 주위에서 한만증 있는 애들은 옆방에서 무슨 누가 문 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이러는데요. 어른들도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지만 자기 주위에서 누가 뭐 소근소근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지나가거나 이런 것에 예민해가지고 주위가 자꾸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산만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자꾸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무슨 일이 또 생길 것 같고 꼭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절부절한 상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릴렉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데 이분들은 혼자 있어도 이렇게 충분히 릴렉스를 못하고 어쩐지 좀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약간은 불안해하고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은 자기 혼자서 막 떠들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나중에 와서 끼고 처음엔 잘 모르는 거죠.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닌데 어린애들도 말이 많아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른에서도 이 ADHD 증상이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가요. 이제 누구하고 말을 하는데 저쪽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천천히 말을 한다거나 어떤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좀 쭈물쭈물할 때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 사람 말을 끝내버려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말을 갖다가 내가 끝내줘 버리는 거 그거 좀 안 좋지요. 예의에도 어긋나고
그런 그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저 태국에 그 여행 안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를 기다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올림픽 할 때는 많이 그게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계속되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금방 안 되더라도 좀 참는다던가 아니면 남의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다던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executive function, 그 집행 기능인데 이런 것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이제 주의 산만증 어른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바쁘게 일을 하는데 가서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편들이 이런 경우 있을 때, 남자한테서 이 주의 산만증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이 부인들이 뭐를 할때 가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던가,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방해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경우, 주의 산만 경우에서, 뭐, 이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다던가, 약간 그 하이퍼액티브한 점에서 한 다섯 가지가 있다던가, 어쨌든 그러면은 주의 산만증이 있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그 주의 산만증 애덜이라는 약물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제 딸이 한 30살쯤 됐을 때 자기가 주의 산만증에 대한 책을 읽고서 정신과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가만 보니까 저하고 저희 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정신과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때 제가 많이 이제 우울해졌을 때인데 첫 번째 허스밴드를 제가 잃고 나서 ADHD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5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만증은 한국인들에게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주의 산만증이 한 어린애들한테서 한5% 정도 있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2, 3년 지나서 또한10%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그 소아정신과 의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이제 일하시는 그 후배들 말씀을 들으면은 거의 13%까지 지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약7% 정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얼마 전에 그 UN에서 그 멘탈 헬스 부분을 이제 더 조사하기 위해서 한 10개의 나라에다가 이 어덜트 ADHD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연구한 그런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그 UN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생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어떤 병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멘탈 헬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우울증이 나왔을 때는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나갔더라도 무슨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때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번에 그 성인 주의 산만증에 대해서 이제 그 UN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열 나라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유럽도 있고 뭐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이제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는 대개 한 4%, 5%이 정도였고 불란서는 7.3%로 꽤 많았습니다. 이 주의 산만증이라는 게 본인이 이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은 그게 나타나는 건데 옛날 한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무슨 레바논이 뭐 그런 나라라던가 전 남미의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뭐 1.9%, 뭐2% 이런 정도로 그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그 문제가 있나 하고 열심히 지금 그 정신과를 찾아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록 부모님들은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그거를 모르셨거나 아니면 알으셨더라도 무언가 치료를 받으면 그 정신과에 대한 어떤 그 레이블이 딱 찍어붙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타부시하고 창피한 거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줬던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20대, 30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충동적이기 때문에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하고 잘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자꾸 옮기다 보면은 결국은 점점 낮은 프로덕티비티 있는 데로 가게 되니까 수입이 떨어지죠. 그리고 생활이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그거 본인들이 요즘 많이 그 치료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20대, 30대인 분들이 이제라도 그걸 자기가 깨달았으면은 가서 치료받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어린애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던 ADHD, 주의산만 및 행동항진 증세가 반 이상에서 그냥 어른까지도 계속되고, 그때 이분들이 무슨 인간관계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그 직장생활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실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셀프이스템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잘합니다. 집행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그걸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아셔도 일부러 치료를 안 해줬던 경우, 늦게라도 느끼시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ADHD처럼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51년간 치료를 한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조심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끊고 다른 약으로 이렇게 다시 대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내가 주의산만증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언제라도 정신과 외래 가셔가지고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른의 주의산만증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